도에 처음 끌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 잘 기억 안 나요. 왜 연애할 때 무엇 때문에 좋아하게 됐는지 잘 기억 못 하잖아요. 그냥 어느 순간 빠져버리는 거지. 아, 사랑이랑 비슷해요. 도자기 만지면 참 차갑죠? 네. 식어버렸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이게 처음엔 얼마나 뜨거웠었다고요. 그리고 만들 땐 얼마나 조심스럽고요. 이런 거 다 겪어내면서 단단해지는 거. 깨뜨리지만 않으면 영원할 수도 있고요. 오랜만에 전시라 긴장하면서 작업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잘 견딘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네. 감상하시는데 불편하셨죠? 저희가 눈치 없이 천천히 편하게 둘러보세요. 무슨 신생아도 아니고 두 시간마다 뭘 먹어. 자, 아,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아줌마. 어, 수지, 지금 어디니? 너희 전시회 간댔는데 거긴 그럴 동네가 아닌 듯해서. 저희 아주 잠깐 간식 먹으러 들렀어요. 그래. 엄한 동네 같길래 걱정이 돼서. 우리 혜정이 연약한 아이라 감기 취약해. 공부할 거 많으니 시간도 좀 아껴줬음 하고. 아우, 네, 그럼요. 걱정 마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? 그게요, 엄마가 핸드폰에. 야, 너 방에 CCTV 있고 그런 거 아니야? 원래 있었는데 오빠가 저 훔쳐봐가지고 15살 때 없앴어요. 야, 혜정아, 걱정하지 마. 언니가 너 완전 놀아줄게. 언니, 감사합니다. 야, 너 나랑 친하고 싶으면 그렇게 인사 90도로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.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이런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. 청소년들아 말이야. 하지마, 하지마. 내가 일진도 아니고 네 선배도 아니고. 언니, 명심하겠습니다. 실수. 아, 진짜 뒤치나 큰데 왜 이렇게 애기 같냐.